언제나처럼 노래 모양을 먼저 살펴보면서 가볼게요. 조선의 남자요. 헤이! 요거부터 한번 연습해볼까요? 시작. 조선의 남자요. 헤이! 오케이. 설명할 거 필요 없습니다. 남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남에다가 별표만 굳이 말단이 하나 쳐주세요. 세게 부르세요. 첫 번째 처음 할 때. 조선의 남자요. 헤이! 왜 여기 남을 세게 부르러 가냐면 맨 밑에 줄 보세요. 20페이지, 29페이지 맨 밑에 줄. 조선의 남자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남이 밑에 있지? 그거랑 구분합시다. 밑에 남에다가는 내려가는 화살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놈이 지금 첫째 줄에서는 섰어. 그래서 남이 세게 나온 거야. 근데 마지막 줄 부를 때는 죽었어. 그래서 남이 살살 나. 나는 무슨 말만 해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노래 모양부터 살펴봅시다. 땀 냄새가 펄펄 나게 뛰어다니고 피곤한 몸쪽 잠으로 몸을 달랜다.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쳤습니까? 그 다음 꺾어시는 운동화를 고쳐 신고서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동그라미 치세요. 똑같은 거 두 번 부른 겁니다. 물론 조금 틀린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인생아. 뒤에다가 쓰세요. 길다 일단 쓰세요. 지금 부른 데를 네모 치시면 되겠다. 네모. 그 다음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 조선의 밑으로 남자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세모 치시고 30페이지로 넘어가서 찬란한 내일을 꿈을 꾸는 조선의 남자. 세모 치시면 되겠다. 그죠? 세 줄짜리 노래입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세 줄짜리. 첫째 줄 여러분 조선의 시작. 조선의 남자요. 헤이! 설명이 필요 없네요. 잘했어요. 통과. 두 번째 줄. 땀 냄새가 펄펄 나게 뛰어다니고. 한 소절씩 할게요. 시작. 땀 냄새가 펄펄 나게 뛰어다니고. 와우! 100점입니다. 지금 너무 잘했어요. 그대로 한 번 더. 시작. 땀 냄새가 펄펄 나게 뛰어다니고. 그렇죠. 노래는 겁나 쉽네요. 근데 요거는 비트가 중요해요. 펑키 리듬이 중요하기 때문에 끊고 땡기고 끊고 땡기고 끊고 땡기고 이렇게 불러야 돼요. 표시할게요. 땀냄 한 글자씩 끊어주시고 새가 동그라미 펄펄 끊어주시고 나게 동그라미 뛰어 끊어주시고 다니 동그라미 하세요. 끊고 땡기고 끊고 땡기고 끊고 땡기고입니다.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끊는 얘기는 안 할게요. 짝대기 긋다가 하루 다 갈 수도 있어. 그쵸? 땀 냄새가 펄펄 나게 뛰어다니고 이거예요. 됐죠? 시작. 땀 냄새가 펄펄 나게 뛰어다니고. 그렇죠. 2절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발바닥이 무릎들에 뛰어다니고. 오케이. 그 밑에 꺾으시는 시작. 꺾어시는 운동화를 고쳐 신고서 고만 올라갔지. 고에다가 별표만 해주세요. 노래 똑같은데 고만 올라갔잖아. 다시 한번 꺾어 시작. 꺾어시는 운동화를 고쳐 신고서. 그러면 끊는 건 표시 안 할게요. 땡기는 것만 표시합시다. 신은 동그라미 운동화를 동그라미 화를 고쳐 신고 신고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벌써 동그라미 다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처음부터 시작. 땀 냄새가 벌벌 나게 뛰어다니고 피곤한 몸쪽 잠으로 수동. 여기 이게 또 맛이 나와야 돼. 피곤한 몸쪽 잠으로 요게 나와야 되거든. 피곤한 동그라미 치세요. 돼요. 시커멓게 동그라미 치세요. 요건 반드시 땡겨야 돼요. 쪽잠 끊고 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피곤한 몸쪽 잠으로 몸을 달랜다. 몸을 달도 똥글치 붙여야 되겠네. 몸을 달랜다. 시작. 됐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갑니다. 시작. 땀 냄새가 벌벌 나게 밀려다니고 피곤한 몸쪽 잠으로 몸을 달랜다. 꺾어시는 운동화를 고쳐신고서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꿈을 향 동그라미. 나는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 거네. 달림 끊어주시면 되네.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시작. 이제 된 것 같아요. 동그라미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조선에부터 시작. 조선의 남자요. 헤이. 기다렸다가 땀 냄새가 벌벌 나게 뛰어다니고 피곤한 몸쪽 잠으로 몸을 달랜다. 꺾어시는 운동화를 고쳐신고서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어려울 건 없네요. 비트 끊는 것만 잘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뒤지게 빨리 부르는 걸 한번 연습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땀 냄새가 억수로 빨리 부를 겁니다. 시작. 땀 냄새가 벌벌 나게 뛰어다니고 피곤한 몸쪽 잠으로 몸을 달랜다. 꺾어시는 운동화를 고쳐신고서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시작.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표시는 좀 해야 돼요. 요거는 고된 동그라미 치시고 하를 시커멓게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짧지만 빨랫줄이 붙어있는데 그죠? 근데 그게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하가 단박자로 넘어가는 거니까 길어요. 우리 빨랫줄만 보면 뭐 하기로 했어요? 눈가리 한번 이렇게 까주기로 했죠? 그냥 하가 아니고 저를 보세요.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야.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시작.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그렇지. 길다 끊고 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동그라미만 칩니다. 이 한 글자, 또한 두 글자, 지나 끊고 가리 두 글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 이렇게 보면 재미없어. 지나가리라. 요게 맞아줘야 돼요. 다시 한번 고대부터 가볼게요. 그럼 시작.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더.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파도 갇혀도. 한번 더. 바람이 불고 파도 갇혀도. 바람 끊고 이불 동그라미 치시고 파도 동그라미. 아이고 이게 참 귀찮네. 저도 동그라미 하세요. 앞에는 끊고 땡기고 뒤는 땡기고 미고예요. 잘 보세요. 바람이 불고 파도 갇혀도. 시작. 멈출 수 없는 인생아. 한 번 더. 멈출 수 없는 인생아. 여러분 시작.
멈출 수 없는 인생아. 그렇게 되면 수업을 땡겨야 되거든. 수업 동그라미 치고. 멈출 수 없는 인생아. 멈하고 줄을 두 번 밀어주세요. 멈출 수 없는 인생아. 길다라고 쓰라고 했죠? 네. 자, 이제 그럼 네모 두 줄만 연습합시다. 그러면 끝나요. 왜냐면 조선의 남자는 쉽거든. 우리가 그냥 불러도 불러주거든. 고된 하루가 싫다 하여도 일 또한 지나가리라. 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인생아. 조선의 남자여. 수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너무 잘하지 마세요. 네. 첫째 줄부터 시. 이상한 선생님입니다, 그죠? 시입니다. 조선의 남자여. 새가 벌벌 나게 뛰어다니고 피곤한 몸쪽 잠으로 몸을 달랜다. 꺾으시는 운동화를 고쳐 신고서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둘, 셋, 넷. 허이.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허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둘, 셋, 넷.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인생아. 조선의 남자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이것도 쓰러져 동그라미 다시 끊고 일어 동그라미.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시작.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뒤지게 빨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땀냄새가 펄펄 나게 뛰어다니고 피곤한 목적장으로 몸을 달랜다. 꺾어시는 운동화를 고쳐 신고서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인생아. 원, 투, 쓰리. 조선의 남자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꿈을 꾸는 조선의 남자.